오로라 공주예요. 2020년도에 저도 가끔씩 그제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인가 궁금할 때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시 공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오로라 공주이기 때문에 오로라 공주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 궁금함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사실 며칠 전부터 공부를 좀 했어요. 물론 이게 다 전부 통계학적인 거지 개개인의 달과 날과 시가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병자리는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가 물병자리라고 합니다. 네, 끊임없이 앞으로 고고 전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와 과감하게 실천하는 그런 자들의 좌우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이기주의자인 면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을 유혹시키거나 성격이 잘 결합되어 무한한 상상력 내지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사상가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쥐띠의 안정적이면서 사물에 대한 투시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지나가다가 그 남자의 뭐 이렇게 그 여면이나 내면을 볼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갑에 돈 얼마 있는가 볼수 있나. 이분들은 정말 제가 부러운 대상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투시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오로라 공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노력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양자리입니다. 양자리.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양자리라고 한답니다. 그 양자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화교력이 뛰어나면서 친밀감도 있죠. 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부지런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도전도 좋아하고 또는 선생님이랑 비슷한 거네요. 네, 저도 이렇게 컨셉 자체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틀리게 무당 중에 또 획을 긁을 수 있는 뭐 오로라 공주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좀 착각인가요?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황소자리라고 한답니다. 네, 황소자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면서 혼합형이라고 보면 돼요. 충실하면서 총명하고 어쩐 때는 또 강철한 같은 그런 의지력도 있으면서 천성적으로 우월감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힘께나 어깨께나 쓰는 형님들 그런 성격일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속으로 속내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 저는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무서운, 그렇죠, 음흉하죠. 좀 무서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쥐띠에 대한 쌍둥이 자리입니다. 천부적으로 말을 잘해요. 그럼 무속인인가? 띠 자체가 사주 자체가 무속사주인가? 천부적으로 말을 잘하고 웅변 아주 자기의 그 마음을 내비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인 행동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저희도 법당에 할머니가 실릴 때도 있고 아가가 실릴 수도 동자 명도도 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장군님이 실릴 수도 있고 다중인격자의 소유자다 보니까 할머니같이 할아버지같이 인정 많은 분이 있다가도 어떻게 보면 장군님 실리면 아주 신경질적도 되거든요. 화도 내고 또 우렁차거든요. 그런 다중인격자의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쌍둥이 자리래요. 쌍둥이 자리인 분들은 우유부단함에 좀 비춰지는 면도 있으면서도 강한 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고쳐가면 제가 볼 때는 쌍둥이 자리인 분이 멋진 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개자리. 개자리는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개자리라고 합니다. 아, 사람들이 총명하면서도 또 영리하면서도 제비족? 멋진 제비족? 정서 변화가 많고 늘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저희 같은 무속인도 사람이 많이 따라야 좋죠. 그만큼 뭐 외모적으로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뭐 외모가 출출하다 보면 사람들도 많이 따를 수 있고 그만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계자리 자체가 풍부한 창조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적인 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계자리. 그다음에 사자자리. 사자자리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생일인 분이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자리는 사람들의 한 분야의 빛을 발휘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오, 이 자리, 이 별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절도가 있으면서 매사에 어려움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자리래요. 그래서 스포츠나 춤, 음악 이런 예술적인 끼도 있고요.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 제가 남자를 선택한다면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처녀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별자리 중에 처녀자리입니다. 정신적으로 사물에 대한 분석이 아주 능하답니다. 뛰어나고. 오, 이거 아주 좋은 자리네. 처녀자리들의 경영력을 더하면 어떤 일이든지 광적으로 그냥 빠져들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랍니다. 저희 같은 무속인도 벌써 28년, 30년 되다 보니까 이 한 업에 계속 매진하다 보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저도 봅니다. 네, 처녀자리 자체도 너무 좋네요. 그래서 선생님 가져가셨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천칭자리.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별자리 중에 천칭자리라고 합니다. 야심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에 원만하게 끝까지 매진하는. 근데 어떤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어요. 매지면서도 끝을 못 맺는.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이죠. 그런 게 많고요. 늘 말이 많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사람 있죠. 뭐든지 잘해줘도 불만, 못해줘도 불만. 이렇게 그런 불만족이 많은 사람들,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될 형이라고 봐요. 어떤 한편으로 이분들은 화해롭고 친근함에 개성적인 성격도 있지만 장단점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정감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천진난만한 면도 있기 때문에 애기 같은 면도 있죠. 우리 동자 면도 같이 애기 같은 어른이지만 애기 짓도 하고 철부지, 철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천칭자리는. 그 다음에 정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을 정갈자리라고 합니다. 사색이 민첩하고 동작이 통쾌하며 운동을 즐기고 능력있어 여러 가지 경기도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다방면에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뭐 배드민턴 배드민턴 모든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내가 낸데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내가 만능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 같아요. 그 다음에 사수자리. 사수자리는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라고 합니다. 이분들 성향 자체가 조금 안정적인 자리 같아요. 사수자리 자체가. 그래서 활동성이 있으면서 금전으로도 사업으로도 모든 거에 능통하고 뭐 외모적으로 멋도 내고 이분들 사주도 사수자리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염소자리. 염소자리는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가 염소자리입니다. 헌신주의자. 헌신주의자란 곧 주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치자 같은 그런 사주를 타고 나서 지위를 가지고도 있고 그런 걸 좋아하고 또 보수적이면서 마음도 강직하고 현실주의자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뭐 정치인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염소자리. 정치적으로 나간 일 하시는 분? 네네네 염소자리.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그럼요.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 당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민심을 좀 챙겼으면 합니다.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코로나 이거는 언제쯤 좀 이게 좀 수그러들까요? 제가 볼 땐 좀 더 심각해졌다가 6월달 정도면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소강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좀 예. 네. 많이 빌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빌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은요, 저도 사람을 보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그 타로점 같은 것도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타로점 자체가 이런 뭐 별자리를 보고 아마 선생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무속인도 사실은 이 별자리에 대해서도 사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선생님 네. 타로점 봐보신 적 있어요? 몇 번 봤죠, 궁금해서. 아, 네. 좀 어때요? 선생님이 접하셨을 때? 신기하게 맞는 것도 많아요.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딱 보니까 그 카드를 놓고 내가 원하는 카드를 이렇게 집잖아요. 몇 개. 근데 그게요. 정말 거짓말처럼 맞더라고요. 오, 신기했어요. 보러 가셨구나. 보러 다니시는구나.
그럼요. 궁금한데. 재밌잖아요. 안 보실 것 같아요. 아, 재밌잖아요.